trying to produce everything yourself가 주어지. 그죠? 근데 뭐 하는 것? 노력하는 것. 모든 것을 네가 직접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의미한다. 뭘 의미해? 네가 사용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. 너의 시간과 자원을, 생산을 요구. 많은 것을 생산을 요구죠. 근데 어떤 많은 것이냐면, 이것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, 이것도 예를 많이 틀는데, 전사 플러스 관계 분석 뒤는 어떤 문장이 와야 되죠?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죠. 근데 그 많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, 그 많은 것에게 네가 무인, 고비용 생산자인, 제공자인. 그러니까 딴 사람 시키면 싼 건데 내가 한 것도 되게 비싼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거든. 그러니까 내가 다 하지 말라는 얘기죠. 말 좀 어렵고요. 이것은 아마도 될 수 있는데 뭐가 될지 몰라. 낮은 생산과 수입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. 수입도 떨어지고 생산도 떨어질 거라는 얘기죠. 예를 들면 연봉도 해봅시다. 모일지라도 대부분의 의사들이 아무도 뛰어날지라도 뭐 하는 데 뛰어나? 기록하는 데 뛰어나고 그 다음에 예약을 내 정하는 데 뛰어날지라도 이 가주어죠?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들의 이익이 있죠. 이건 이익이야. 뭐 하는 게? 누군가를 고용하는 게 그들의 이익이죠. 근데 뭐 하는 누군가? 이런 서비스를 해날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이 그의 이익이라는 얘기죠. 그렇죠? 의사가 다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. 그죠? 네, 이해되실 거고. 네, 이 가짜 주니까 이게 맞겠지? 네, 그 다음에. 시간인데 어떤 시간 꾸며주고 있습니다. 어떤 시간? 의사가 사용하는 시간, 뭐하기 위해서? 기록하기 위해서 의사가 사용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, 네, 가정법 과거에요. 근데 어떤 시간이야? 그들이 쓸 수도 있었던, 뭐 하는 데 쓸 수도 있었던? 환자를 보는데 쓸 수도 있었던 시간이었던 거지. 환자를 보면 돈 더 많이 벌었을 텐데 못했다는 얘기죠. 그치? 근데 뭐 때문에 시간인데 어떤 시간? 꾸며주겠죠? 쓰여진 물과 뭐 함께? 그들의 환자들과 함께 쓰여진 시간이 네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, 어떤 기회비용? 기록의 의사를 위한 기록의 그러니까 의사를 위한 어떤 기록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높을 거라는 얘기죠. 이거는 IPP 꾸며주는 거 보는 거고요. 그래서 의사들은 거의 항상 이 감옥적이죠? 감옥적이고 보호 진짜 목적이죠. 의사들은 항상 그것이 뭐 하다는 거 알 거야? Advantages. 이익이 된다는 거 알겠죠? 뭐 하는 게?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게. 어떤 다른 사람? 그들의 기록을 유지해줄, 그들의 기록을 관리해줄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게 이롭다는 거 알겠죠? 게다가, 뭐였을 때? 의사가 전문으로 할 때, 뭘 전문으로 할 때? Provision. Provide 하는 거겠지? Provide. Provide. 제공이지. 뭐의 제공? 의사의 서비스의 제공을 전문으로 할 때, 그리고 뭐 할 때? 이거 하이어스. 하이어스 해야 되겠지. 이제 고용할 때, 뭘 고용할 때? 얘랑 고용을 주니까. 누군가를 고용할 때, 어떤 누군가? 비교적 우위에 있는, 뭐의 우위에 있는? 기록하는데 우위에 있는 누군가를 고용할 때, 비용은 뭐 해야 될 거야? 더 낮아지고, 함께 만드는 그 결과물은 더 크겠죠. 뭐보다 더 클 거야. 뭐보다? 그렇지 않으면 성취할 수 있었을 것보다 더 크겠죠. 마장 부장 좀 문법적으로 좀 까다로울 수 있고요. 그렇죠.